자, 대망의 껍질이 기본적인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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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기하는 게 안녕하세요. 아담스 아담트의 캡틴 아담입니다. 아, 네, 제가 오늘은 엄청나게 제가 고민을 했던 제품을 한번 들고 나왔는데요. 플레이스테이션 4 게임 패드입니다. 게임 패드 지금 솔직히 듀얼쇼크만 해도 7만원 돈인데 그것도 너무 비싸서 구입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정품의 거의 2배 가격에 되는 제품의 패드를 구입을 했거든요. 나콘 패드라고 불리는데 13만 8천원짜리입니다. 원래 나콘 패드가 아니라 나콘 회사에서 나오고 정식 명칭은 프로 에볼루션 프로 컨트롤러 2입니다. 빠르게 언박싱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박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유광 재질에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상단에 이렇게 테이프 두 개, 하단에 테이프 두 개 해서 보시게 되면 제조사가 중국이에요. 중국에서 제조된 걸로 되어 있네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독일제라고 알고 있는데 다양한 커스텀으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 거죠.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딱히 뭐 좋은 칼은 없고요. 그냥 일반 카트 칼을 이용해서 싹. 자, 대망의 껍질이 기본적인 나와. 자, 껍질이 벗겨졌고요. 그 다음, 이렇게 여는 건가요? 오, 뭔가가. 이렇게 돼 있고, 와, 드디어 패드가 나왔습니다. 오, 세핑. 디테일한 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글 설명서도 있네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파우치 같아요. 케이스를 보관하라고. 그 다음에 얘는 케이블이겠죠? 케이블이, 우와. 뭐지? 또 있는데? 이게 무게추인가 보구나. 이게 무게를, 지금 얘가 좀 가벼운 편이거든요? 그거를 버티려고 이렇게 무게추가 꽤 많은데요? 얘는 뭐지? 일단은 자세하게 한번 다시 보도록 하고. 와, 케이블도 지금 재질이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일반 케이블 타입의 그게 아니라 약간 면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지금 보이시나요? 이런 거? 아마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런 타입의 케이블. 네. 길이도 꽤 되는 것 같은데 길이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지금 나콘 패드 그리고 듀얼쇼크 4 구형 그리고 엑스박스 360 패드 이렇게 세 개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엑스박스 1 패드도 있긴 한데 엑스박스 1 패드까지 준비를 해볼까요? 아니 그게 그것보다는 스위치 프로콘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살짝 엑스박스 1 패드까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흰색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구독자분이 리뷰를 한번 비교 리뷰를 해달라고 해서 받은 제품이고요. 야, 이 하얀색 때문에 다른 애들이 지금 다 색깔이 날아가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 필요 없고 나콘 패드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